김도커 대표가 생각하는 오늘 시장의 핵심 포인트 제시를 해주실 텐데 어떤 키워드로 요약을 해주셨을지 바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김덕호 대표님은 겨울잠 끝, 이제는 움직일 때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자,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좋지 않은 상황이긴 하지만 여기에서 이제 겨울잠 깨어나서 조금 더 주도할 수 있는 이제 봄이 오니까요. 관련해서 어떤 업종을 저희가 공략을 해보면 좋을지 아직은 저희가 감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김덕호 대표님이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또 마침 경칩입니다. 그러니까 뭐 겨울잠 자던 개구리가 이제는 봄이 온 걸 느끼고 이제 잠에서 깨어난다라는 네. 뜻인데 그만큼 이제 차가웠던 시장이 어딘가를 돌아보고 나면은 결국에는 내구재 시장 그 중에서도 뭐 가구, 인테리어 쪽이 좀 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물론 이제 부동산 시장 자체가 워낙 침체가 오랫동안 지속이 되다 보니까 사실 뭐 리모델링뿐만 아니라 막 가구 이런 부분들에서는 사실 매출 부분들을 탄력적으로 올리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특히나 이제 팬데믹 직후 상황을 아마 떠올려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 당시에 리모델링 하면서 아, 이제 집에서 오래 생활하니까 우리 애가 집에서 머물러야 되니까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리모델링 리하우스를 굉장히 폭발적으로 많이 하셨을 텐데 막상 이게 이제 1, 2년 만에 붐이 일어나고 나다 보니까 이제 아, 이거 언젠가 내가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오히려 지금 여기에 대해서 뭐 자재값이 너무 올라서 비싸다 이런 혹평을 받았던 게 지난 2022년, 23년이지 않았을까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러운 거는 지금 부동산 분위기는 상당 부분 침체가 되고 뭐 서울 집값 빠진다, 강남 부동산 위험하다 얘기가 나오고 있으면 오히려 경기, 지방권으로서의 인구 유입은 계속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같은 경우에도 서울 아파트 전세 건수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 대비했을 때 무려 11%가 감소를 했습니다만은 오히려 뭐 인천 같은 경우에는 6% 성장을 했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아파트 전세 같은 경우에 2% 넘게 성장했습니다. 올해 월세 같은 경우에는 지금 1월 같은 경우에 오히려 20% 이상씩 인천, 경기 지역은 계속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다가구 그리고 결국 이제 소가구 그리고 이제 1인 가구 그러니까 즉 독립 가구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볼 때는 아 이제 가구가 이제 말 그대로 결혼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어려워지는 게 현실이고 그럼 여기에 대해서 개인의 취향에 맞춰지는 컨설팅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이 앞으로 많아진다는 겁니다. 우리 뭐 재벌집 막내 아들도 그런 얘기 나오죠. 가구가 옛날에는 뭐 이렇게 한 가정에서 여러 개를 팔았지만 이제는 가정집이 나눠지면 작은 가구를 여러 개 판다. 그러면 이게 뭘까요? 결국은 단품 세일즈가 늘어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업들의 마진율이 다시 회복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구재 관련해서 부동산 시장과 좀 연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주시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내구재 관련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뭔가 뭐 가구나 이런 가전제품이나 이런 것들 렌탈하고 쓸 수 있는 이런 업체들을 찾아봐야 될 텐데 어떤 종목을 좀 가져오셨어요? 네, 첫 번째로는 한샘입니다. 뭐 한샘 같은 경우는 2021년도 이후에 이제 매출이 계속 이제 급감을 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샘에 대한 메리트를 빨리 교체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질타를 받았습니다. 지난 2021년 이제 사모펀드인 IMMP에서 이제 인수를 했는데 이후에 이제 부동산 경기 직격탄을 워낙 많이 맞다 보니까 사실 매출 부분들을 단기간 끌어오기는 어려웠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실적이 굉장히 양호했었는데 그 원인이 뭔가를 보니까 이 당시 이제 대표를 영입했던 분이 IMMP에 있던 대표분을 이제 인사를 영입을 했는데 이분이 이제 2017년도에 할리스를 했었고요. 그리고 2021년도에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이블 CNC에서 대표를 또 지냈던 굉장히 이제 마진율을 높이는데 정통성이 깊었던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영입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흑자 전환이 좀 어느 정도 다시 이제 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나왔는데 물론 한샘도 그러니까 득과실은 있습니다. 23년도에 이미 이제 배당을 굉장히 좀 강하게 했었는데 이 배당을 하다 보니까 사실 뭐 사모펀드 입장에서는 뭐 주주들이랑 사모펀드 입장에서는 소득을 받았는데 주가 부분들이 좀 잘 안 간다. 그리고 원재료 가격이 그동안 낮아졌기 때문에 오히려 흑자가 나온 거 아니었느냐 이런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에 한샘이 32년 만에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바꾸게 되면서 여기에 이제 본격적으로 B2B 사업을 좀 공격적으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개인 가정 중심으로 했을 때는 아무래도 부엌이라든가 이런 베스와 같은 고수익 상품들을 고수익 제품들을 좀 비중을 높이겠다라는 것이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 자체는 조금 당분간에서는 횡보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조금 더 침착하게 기다려 보실 때가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종목을 좀 투자를 하신다면은 일단 5만 8천 원선, 그러니까 지난 52주 내에서는 6만 원선을 한번 돌파를 했었는데 상반기 내에서의 움직임들을 좀 주목을 하시면서 연중 목표가는 일단 5만 8천 원선 제시를 드리겠고요. 손절가는 4만 5천 원 제시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한샘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뭔가 혁신을 하고 체질 개선을 하려는 노력을 보여주고 있는 한샘인데요. 과연
주가도 살아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종목 하나 더 소개해 주시죠. 네, 두 번째 종목은 코웨이입니다. 이미 이제 코웨이 비즈니스 솔루션을 오픈을 하면서 이제 B2B 사업을 계속 강화를 하고 있는데요. 이미 이제 뭐 컨설팅이라든가 사후 관리까지도 실질적으로 이제 계속 반영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미 뭐 지난 2월 29일 날에도 이제 서울에 있는 르메디앙 묵시 호텔에서도 정수기를 약 405대 이렇게 배치를 하게 되면서 본격적인 스타트를 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 코웨이가 사실 그동안에는 정수기 업체로만 많은 분들이 인식을 하시다 보니까 뭐 정수기 내지는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기청정기 뭐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계셨을 것 같은데, 이제 코웨이는 앞으로의 이제 일반 가정생활 그리고 혹은 이제 사무 가전 내에서의 적용을 할 수 있는 대형 플랫폼 업체로서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매트리스가 대표적인 그 사례인데요. 뭐 코웨이 같은 경우는 이미 10년 가량 이제 매트리스 렌탈 사업을 유지를 하면서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던 뭐 에이스 침대라든가 시몬스 침대를 뒤이어서 매트리스 시장에서는 탑3로 올라서게 됐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이 코웨이는 이런 렌탈 쪽 부분들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특히나 우리가 뭐 휴식이라든가 혹은 뭐 슬립 케어 관련된 부분들에서 포지션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브랜드를 또 런칭을 마치겠습니다. 비렉스라는 브랜드를 2020년부터 런칭을 공격적으로 하고 있고요. 결국은 이제 1인 가구들이 늘어난다고 했을 때는 사실 침대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뭐 집에 혼자 살다 보니까 이거 매트리스 관리하기 뒤집기도 어렵고요. 뭐 이거 빨래하기도 어렵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이런 렌탈이라든가 하우 관리들이 굉장히 잘 되는 서비스들에 대한 수요는 네. 더 커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목표가 일단 62,000원입니다. 뭐 지난 2월 8일 날 고점을 찍고 좀 주가가 과감하게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기술적인 부분들 그리고 시장 성장성 면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매력적이다라는 부분에서 목표가는 우선 62,000원 돌파 여부를 주목하시자 말씀드리겠고요. 손절가는 47,000원으로 조금 타이트하게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종목 확인을 해봤어요. 코웨이와 한샘. 그동안은 조금 뭐 소외되어 있다고 해야 될까요? 관심이 좀 덜한 종목이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는 좀 봐야 할 타이밍인지 시청자분들도 잘 판단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자, 그렇다면 이 키워드, 겨울잠 끝 이제는 움직일 때라는 키워드를 저희가 반소장님께도 알려드렸어요. 내구재 관련 이야기라는 걸 눈치채셨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종목까지 오셨나요? 예, 원래 이제 내구재 하면은 전통적으로는 이제 자동차로 좀 언급해 볼 수 있는데요. 뭐 현대차, 기아나 뭐 그쪽도 좋기는 하지만 저는 오히려 계속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케이지 모빌리티를 좀 가져왔습니다. 이 케이지 모빌리티의 경우에는 이제 뭐 작년 매출액이 한 3조 7,800억 원 정도 되고요. 영업이익이 한 50억 원 정도 되는데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만 4분기 때는 영업이익이 다소 좀 마이너스를 기록한 게 좀 아쉽긴 합니다. 근데 여기서 좀 살펴볼 게 뭐냐면은 2분기 때나 3분기 때 그 영업 활동뿐만 아니라 투자 활동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의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렇다보니까 이게 좀 일시성으로 제가 보기에는 재무적으로 반영돼서 약간 흐름이 아쉽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것은 장기적으로 굉장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KJ 모빌리티는 계속 좀 신경을 써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물론 이제 차량 판매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전년 동월 대비 9% 감소를 했다고 하지만 전년 동월 대비의 경우를 주목하실 게 아니라 전월을 좀 비교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월 비교를 했을 때 3.1% 증가를 했고 해외 쪽의 수출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점차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 흐름들이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심지어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계속 지금 언론에서 노출이 되고 있는 게 하이브리드카가 이제 대세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케이지 모빌리티도 역시 하이브리드카에 대해서 연구 개발을 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지금 올해는 힘들 수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빠르면 내년 초나 좀 발표될 예정이기 때문에 케이지 모빌리티의 경우에도 차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그 연구 개발을 계속 좀 지속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러한 상황들 봤을 때 중장기적 관점으로 계속 좀 지켜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동사의 경우에는 사우디 등 생산 거점을 통해서 15만 대 판매 달성을 올해 좀 목표로 두고 있기 때문에 15만 대 판매가 달성이 된다 한다면 매출은 5조 5천억 정도 되고 영업이익 1천억 원을 달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엄청나게 실적이 많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계속 좀 살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고, KG 모빌리티에 대해서 기술적 분석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전체적으로는 지금 한 8,100원대가 제가 보기엔 오히려 좋은 흐름들이라고 보는데, 오히려 지금 그 밑에 있기 때문에 분할 매매 관점으로 계속 좀 모아가시고요. 전체적으로 중장기적 목표가는 13,000원까지 보시고 좀 호흡을 길게 가져가시는 게 좋은데, 전체적으로 일부 좀 상승을 했다 한다면 분할 매매 관점으로 오래 가져가 보시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구재 관련 종목으로 KG 모빌리티까지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계속 좀 모아가는 중장기 전략 계속 강조해 주고 계시니까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키워드로 시장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전략, 종목까지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두 분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